점점 더 뜨거워지는 열기와 함께 여자 축구의 발전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현대제철 2022 WK리그 4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수원FC 위민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세종 스포츠 토토 강가희 골키퍼 나오코 신다명 이하이 임수빈 선수현 광민영 김수진 마가이아 네넴 김소훈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수원FC 위민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김두리 최소미 어희진 지선미 송재은 문미라 김윤지 전은아 메바의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해주고 계신 조혜미 주심, 김현진, 이현모 부심, 황민규 대기심께서 함께 해주겠습니다.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수원FC 위민, 화면 오른쪽 홈팀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지선미. 자, 빙글 돌아서 어렵게 넣어봤는데요. 자, 살려냈습니다. 메바에. 자, 공간 나는데요.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수원FC가 오랜만에 중원에서 볼을 가져오면서 또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요. 김두리의 크로스. 자, 조금은 바깥쪽이었고요. 자, 맞고 나온 공 안쪽 넣어줬습니다. 자, 문미라 먼 거리 높게 떴습니다. 자, 오늘 수원은 확고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각이 보이면 자신감 있게 때려주고 있어요. 과정이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마가이아가 있고요. 자, 크로스 연결 열립니다. 열립니다. 자, 이 공 아직 있습니다. 자, 네넴. 다시 네넴. 자, 기회가 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자, 세종도 똑같습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정민영 선수 또 각도가 나오니까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아, 잘 넣어줬습니다. 기회인데요. 김소은. 자, 어떤 선택 일단 빼줍니다. 크로스 붙여주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세종이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광민영이 뽑아내는군요. 야, 세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 다르네요. 자, 특히나 세종이 지금 득점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용병 선수들이 모두 골을 만들어냈다면 자, 지금은 정말 예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만큼 견제해야 되는 선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야, 이제는 광민영까지 결정력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신 있는 공격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바로 따라갑니다. 전은하의 득점. 스코어 1대1. 저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오, 1분 만에 득점이 또 들어갔고요. 수원 역시나 크로스 과정에서 한 방에 마무리.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커 전은하가 해줬습니다. 자, 네넴. 3명 사이, 4명 사이 찍혀냈고요. 나오코. 아, 터치 좋아요. 김수진 넣어줬습니다. 야, 마가이아 돌아서 골 리턴 좋았고 슛! 어허! 아직 있습니다. 와, 지금의 공격 패턴과 주고받는 패스워크가 일품이었습니다. 지의 패스 걸렸고요. 아, 확실히 수원이 전방으로의 패스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고요. 반면에 세종은 이렇게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잘 전달됐고요. 마가이아 왼발! 아하, 빗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종의 역습 전개 그리고 패스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아, 지선미 버텨냈습니다. 지선미 왼쪽 열어줬고요. 전은아. 자, 안쪽에 문미라에게. 문미라 아, 버텨줍니다. 계속 가는데요. 자, 컷백 열어줬고요. 권희선 들어갑니다. 역전골. 2대1로 앞서나가는 수원FC 위민. 아, 권희선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 수원이 먼저 허용했지만 이제는 뒤집습니다. 전반 38분에 터진 권희선 선수의 역전골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아, 거기다가 수원FC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여러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자, 밸런스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김은지
자, 조심히 이제 시계를 바라보겠죠.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4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수원FC 위민의 전반전에는 무려 3골 나오면서 정말 대단한 전쟁쇼가 나왔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세종, 오른쪽이 수원FC입니다. 다시 뒤쪽으로 크로스 기회인데요. 네, 지금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가이야. 자, 왼발로 잘 띄워줬는데요. 헤딩! 정면입니다. 자, 김성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슈팅 한 차례. 하지만 약간 굴절되면서 조희정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슬슬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세종이죠. 선수의 멀리 클리어링. 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 네넴. 자, 네넴의 선택은 컷백 받습니다. 그대로 슛! 정면입니다. 아, 오랜만에 패턴 플레이를 활용해봤던 세종. 하지만 이 공은 슈팅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깊게 넣어줬습니다. 수비 헤딩. 아, 떨어지는 거 메바에 제쳐냈고. 자, 3명 사이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메바에 선수의 최근 기량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개인기를 통해서 2명을 제쳐낸 이후에 슈팅까지 대단합니다. 자, 사크로모토 나오고 뿌려줬고요. 자, 원터치 좋았습니다. 김성미. 자, 먼 거리. 골대. 와, 김성미 선수의 슈팅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저는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만, 야, 이게 골대를 맞네요. 아, 센스 있는 패스. 문미라한테 공간이 열립니다. 문미라 반대 비어있거든요.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기회 슛! 아! 이영서! 야, 이영서 선수 정말 저를 기회였었거든요. 자, 세종 입장에서 만약 이걸 내줬더라면은 패배가 거의 확실해질 뻔했거든요. 자, 원정팀 수원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문미라. 자, 1대1 이겨냈고요. 한 명째. 자, 왼발! 정면입니다. 야, 문미라 계속해서 위협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원이 오히려 압박을 통해서 볼을 소유해주고 있고요. 자, 정규 시간 이제 전부 다 흘러갔습니다. 전환을. 자, 전은아. 전은아 선수 돌파. 자, 뚫어냈습니다. 올려줬고요. 슛! 더! 골대 맞습니다. 야, 이영서 선수. 앞서서 84분에도 저로의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야, 이 슈팅이 뜨네요. 김성미 빠르게 전달. 모든 선수가 공격 가담해주는 세종. 네, 이렇게 치열한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스포츠토토와 수원FC 위민의 4라운드 경기에서는 원정팀 수원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가게 됩니다.